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식회사 송담 FS 화성공장 개소식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내빈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건설 위 회사는 평소에 이 바람이 송담의 바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대한민국을 휘몰아쳐서 외식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하드립니다. 송담이 우리 외식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진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류를 위해서 큰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이 뭘까요? 예, 지금까지 박민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증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송담 초탕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브랜드 파워 1위, 초탕 분야에서는 고객 만족도의 1위인데가 바로 송담 초탕인데 이렇게 우리 박민철 대표이사께서 참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되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울 때는 추웠당, 추웠당은 송담. 박민철 대표님 외식산업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수많은 내일이 완벽하게 오고 있는 송담의 길이 있다. 사회적 구력에 맞춰 채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하나, 둘, 셋. 네, 시작!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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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송담그룹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기를 받아서 아마 주식회사 송담이 나날이 발전해가지고 제가 목표하는 그 수익 내로 지금 우리 송담의 그 사업을 지킬 것 같아요. 저는 송담이라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제 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송담이 커가는 과정을 같이 저도 같이 컸거든요. 그래서